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의료기기 이야기. 이번 또 올해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조영제 없이 우리 몸에 아주 작은 혈관까지 고해상도로 볼수 있는 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바로 제4회 라이나 50플러스 어워즈 창의 혁신상 수상 기업인 옵티코인데요. 오늘 옵티코 김초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전에 포항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죠? 예. 서울에서 또 올라오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우리 옵티코 김초롱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네네. 감사드립니다. 자, 옵티코 어떤 회사인가요? 옵티코는 그 포스텍 연구실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옵티코 대표이기 전에 포스텍 IT융합공학과 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한 8년 정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옵티코는 차세대 의료 영상 장비인 초음파 융합 기기를 가지고 현재 저희는 이제 말초 혈관 질환을 진단하고자 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혈관의 질환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군요. 그래서 옵티코. 네, 와, 이 그렇습니다. 옵티코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번에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 주관하는 제4회 라이나 50플러스 어워즈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상금도 받고 상표도 받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 이렇게 좋은 수상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기쁘게도 저희가 수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이 말초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맞습니다. 질환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라이나 전성기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저희가 어찌 보면 맞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덕분에 저희는 큰 수상도 하게 되고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어서 신생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미국까지 진출해서 나스닥까지 꼭 상장 좀 시켜 아유,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옵티코에서 여러분 개발한 제품 어떤 건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류의 영상인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제 개발한 제품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제품의 원리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음파 영상은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병원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음파 영상 장비를 보시게 된다면 주로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초음파 영상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음파, 소리를 가지고 영상을 하는데 기계가 음파를 만들어내서 몸에 보낸 다음에 이제 돌아 나오는 이 반사된 신호를 가지고 영상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걸 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메아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초 뒤에 소리가 돌아와요. 그게 이 시간을 계산을 하고 이 공기 중에 소리의 속도를 계산하게 된다면 소리가 어디서 부딪혀서 돌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초음파 영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광초음파는 뭐냐면 기존에는 초음파 장비는 초음파를 보내는데 저희는 초음파를 보내질 않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레이저를 쏘게 돼서 그 레이저가 몸속에서 초음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인들은 저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레이저를 활용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레이저는 피부에 질환에 막 치료하는 그런 레이저 맞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레이저를 우리 다리에 쏘면 그 다리에 있는 혈관들을 아주 고해상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혈관들이 레이저를 받으면 초음파를 냅니다. 우와,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은 굉장히 쉽게 볼수 있고요.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번개 뒤에는 항상 천둥이 따라옵니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번개가 빛이고 천둥이 소리. 소리죠. 이게 광음량 변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하는 원리가 저희가 쓰는 레이저가 마치 번개인 것이고 거기서 천둥 소리가 발생되면 기존의 초음파 장비로 그 소리를 디텍션을 하는 감지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의 원리를 의료 영상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네네. 몸속에 있는 질환을 보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이 크게는 우리 몸속에 두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이 네네. 있고요. 네네.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하고 정맥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동맥이고 정맥은 검붉은 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열면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되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레이저라는 것은 빨간색에 민감한 레이저를 쓰면 걔만 초음파를 내는 거예요. 오. 파란색에 민감 또는 검붉은색에 민감한 레이저를 쓰게 된다면 네네. 걔만 초음파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눈으로 봤을 때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하는 것처럼 와. 실질적으로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색깔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몸속에서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피가 가장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는 이 원리가 색깔이 다른 건데 그 색깔이 다른 이유는 그 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틀려서 그런데 네네. 이 광초음파 영상의 신호를 가지고는 이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 포화도를 잴 수가 있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네. 우리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뭐 우리가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산소 포화도를 보통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는 몸 전체에 어찌 보면 산소 포화도를 재는 건데 네네.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몸속에 특정한 질병이 있는 지역만 산소 포화도 그리고 각 혈관에서의 산소 포화도를 고해상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특정 질환의 진단에 가장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초음파로도 사실 동맥하고 정맥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초음파는 이제 혈류 방향에 따라서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고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여주는데 그 실질적인 색깔은 아니고요. 네네. 색깔을 입힌 건데 주로 혈류에 기반을 하게 되고 주로 큰 혈관에 있는 그 혈류 속도를 재고 있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발끝이나 손끝 또는 이제 말초 혈관으로 가는 네네. 굉장한 미세 혈관에서는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말초 혈관 질환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심혈관계 질환, 뇌혈 한 질환이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생명과 바로 직장이 돼 있죠.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들과의 굉장히 장점을 증명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검증의 네네. 시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어찌 보면 사업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영상으로서 다른 영상 기계로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임상에 들어가기가 이제 다른 적용보다는 이제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 말초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없는지 또 치료 뒤에 추가적인 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갖다가 요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 소식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생체 피부에 사용하는 이 제품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쏠 때는 레이저고 받을 때는 초음파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의 관점에서 초음파는 굉장히 안전하죠. 네네. 뭐 태아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쏠 때 레이저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이미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랑 똑같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에 뭐 방사선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전혀 없고요. 한 가지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한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실수로 이제 눈에 맞게 된다면 눈이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보통 이 영상을 찍으실 때는 아마 고글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고글 안 쓰고도 빛을 네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면 제일 좋은데요. 네네. 지금 상황은 이제 눈의 안정성이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글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왕이면 말초혈액 질환도 진단하고 예. 피부도 좋아지고 예. 뭐 그런 다행성 아주 좋습니다. 좀 고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 옵티코 제품 결국은 이제 제품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저희 회사의 타임라인은 지금 이제 시 제품이라고 그러죠. 네네. 팔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2022년 말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제품을 가지고 식약처 임상 허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두 가지 임상 시험인데 저희는 현재는 연구자 임상이란 걸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식약처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기기로서의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이제 시 제품이 나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좋을 경우 이제 저희가 네. 제품화 시키는 것은 길게는 3, 4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연말쯤엔 시 제품은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데요.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위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7, 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시면 이 헬스케어 사업은 이 위기 이후에 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현재 상황은 굉장히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사는 뭐 대기업 뭐 이런 쪽으로 공공소, 공무원 이런 것보다 조금 도전을 할수 있는 이런 창업 기업 또는 창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항상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젊은이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나 50+5죠. 창의 혁신상 수상 기업이고 세상을 바꾸는 의료기기 바로 올해 첫 기업으로서 옵티코 김초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야 초음파보다 더 상세하고 진짜 눈으로도 봐도 아 이게 막혔는지 또 좁아졌는지 더 커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의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품 나오면 꼭이 제품 꼭꼭꼭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